우리 태린이하고 미경이는 처음 먹지? 네. 맛이 어떨지 궁금해요? 네. 완전. 한번 먹어볼까요? 네. 짜잔. 오늘은 우리 한국 조카들이 혜원이와 주원이와 함께 필리핀 라면을 먹어볼 겁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아 이제 오늘 또 우리 미경이하고 태린이는 보라카이로 가는 날이네. 마닐라 지금까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떻게 우리 또 다음에 또 마닐라에서 봐요? 네. 자 이제 몇 시다? 한 2시간 후면은 공항으로 가야 되거든. 네. 자 가기 전에 우리 배고프니까 라면을 한번 먹어볼까? 네. 드디어 라면입니다. 라면입니다. 자 오늘 아침은 라면하고 삼각김밥으로 먹을 건데 필리핀 라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태린이하고 미경이는 처음 먹지? 네. 맛이 어떨지 궁금해요? 네. 완전. 한번 먹어볼까요? 네. 먹어봅시다. 맛있겠다. 짬뽕 냄새 나요. 짬뽕 냄새 나요? 네. 맛있어. 맛있어? 우리나라의 오징어 짬뽕 라면이랑 맛이 비슷해요. 그래? 네. 네. 여기 코리안 스파이시 시푸드라고 써 있어요. 한국 라면 맛인가 봐요. 오 짬뽕 맞네. 짬뽕이야 짬뽕. 짬뽕이야. 어? 태린이는 라면 이름이 틀리네. 치킨 맛의 컵누들이다. 치킨 라면인가 봐. 그러니까. 맛있어 들리나? 태린이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먹는 거 보면 맛있게 먹네. 맞아. 애들은 라면을 일단 좋아해. 그치? 그럼. 라면을 좋아하는데 필리핀 라면은 또 한국 라면이랑 또 약간 다른 맛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해. 그치? 그래서 애들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 아이들은 입맛을 속일 수가 없거든. 필리핀 1위 라면이 뭔지 궁금하다. 상대 1위 라면. 그러니까요. 근자가. 근자가. 저도 이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맞아. 짬뽕이 좋아. 얼큰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여 짬뽕 그 공치라면도 있더라요. 아 진짜? 맞아. 이게 럭킴이라는 회사가 거의 한국에서 좀 유명한 라면 회사처럼 여기 필리핀에서 좀 유명한 것 같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 세븐일레븐 가면 럭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라면을 여러 종류를 파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한국 라면은 수입이라서 비싸잖아요. 근데 이 럭킴이 라면이 가격도 저렴한데 되게 가성비가 좋고 한국 라면이랑 맛이 비슷해서 이거를 사드시는 걸 추천해요. 우리 채영도? 나도 먹고 있지요 옆에서. 태형도 이거 처음 먹어봐요? 어, 이 라면 처음이지. 아주 부드러운 짬뽕 맛이에요. 난 매운 거 못 먹는데 딱 내 입에 딱이네. 면도 쫄깃쫄깃하고 너무 좋다. 아, 이게 좀 안 맵지? 그렇게 안 매워? 짜잔! 너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뭐야? 하하. 맛있을 것 같아요. 엄마. 특이하고. 저렇게 먹어. 맛있어? 맛있어요? 대과 조합이에요. 진짜 맛있다. 맞아. 라면에 밥이 빠지면. 어? 삼겹살 주원이. 국물에 몇 회? 맛있겠다. 맛있겠다. 한 입만. 네. 삼각김밥 잘 뜯었어요? 네. 힘이 들어가 있네요. 진짜 잘 뜯었다. 귀여워.
김만 먹었어. 야, 이거 테리니코 라면은 거의 뭐 계란탕 같이 생겼다. 뭐지 이거? 로미 로미. 내가 한 입만 국물 한 번만 먹어봤는데 이거. 오, 오, 닭백숙. 닭백숙? 닭. 오. 우와. 닭 국물 맛이야.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닭을 끓여서 만든 그 보양식 있잖아. 똑같아. 똑같아? 어. 우와. 대박인데? 우리 애들이 말이 없어졌어요. 지금 배고파서 그래. 그러니까. 어. 진짜 맛있다. 역시 필리핀 라면이요. 아니, 김을 막.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먹으니 더 맛있죠. 그죠? 네. 이제 곧 공항으로 가야 돼. 슬퍼. 슬프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 우리 이 이쁜 조카들이 이제 헤어지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별한다는 게 너무 슬프고 다음엔 좀 길게 좀 와, 언니. 어? 우리 미경이가 이제 중학생이잖아. 그래서 이제 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을 좀 내서 기회가 되면 꼭 놀러와, 미경아. 태진이도. 네. 알겠지? 네. 그럼 우리 이제 먹는 거 마무리하고 공항으로 출발하자. 네. 네, 언니가 완전 보라카이로 가는 날이 드디어 왔어. 왔어. 오고야 말았어. 오고야 말았어. 아, 나는 언니가 이제 가면 내년에 나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너무 슬퍼. 슬퍼. 어떻게 또 보고 또 보니까 뭐 너무 너무 슬퍼. 너무 슬퍼하지 마. 미경아, 태린아, 또 봐요. 네. 재밌게 보라카이 가서 놀아. 네.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언니. 저녁 또 다음에 또 다시 봐요. 즐거웠어요, 제부. 즐거웠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물통 고맙습니다. 네. 나 있는 동안 너무 애써줘서 고마워요. 아유, 별 말씀을요. 보라카이 가서 또. 보라카이는 어디든 같이 가자. 그래. 여행의 일정을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너무 짧아가지고 뭐 한 것도 없는데 넘어가 지만 아쉽기만 해. 만나자마자 헤어지는 기분이야. 맞아. 너무 짧았어. 그치? 만날 때 몰랐네. 아쉽다. 이제 많이 아쉽네. 보라카이 가서도 안전하고 재밌게 노세요. 네. 고마워요. 잘 지내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See you again. 잘 가고. 잘 살아. 울보가 또 울어요, 울보가. 나도 그때 왔다가 고개 가가지고 진짜 그날 동안 힘들었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그리워서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 너무 그리워가지고 되게 힘들었어. 나도 많이 울고 혼자서. 그때도 언니 가고 나서 내가 정말 많이 울었잖아. 기억나? 또 보니까 울지 마. 1년에 많이 보면 한 번, 두 번, 진짜 많이 보면 두 번. 그렇게밖에 못 보니까 마음이 더 아쉽고 슬퍼, 진짜. 바다 건너에 있어서 그래.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time the family is always sad. Let's enjoy our Manila trip then sadness of farewell.